몸도 마음도 이렇게 치유해드리는 팔로팔로미.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365 MC 인천병원 양슬기입니다. 뭔가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러면서도 저의 역량도 또 넓어지고 뭐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좋은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연세 정도 되는 이제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이컨택을 계속하면서 이름을 되게 불러드렸어요. 계속해서 뭐 누구누구님 뭐 괜찮으시죠? 누구님 걱정 마세요. 이제 수술방에 누워서 마취가 되기 전에 고객님 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아기 낳고 살면서 뭐 누구 엄마 아니면 뭐 자네 막 이렇게만 불려왔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셨었대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뭔가 아가씨 시절, 젊은 시절의 그런 이름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 컨택과 고객님 이름을 조금 그래도 따뜻하게 불러드리는 걸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어 공부예요. 여기가 또 글로벌 365 MC 병원이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인 고객님들도 저희가 이제 받게 될 거고 글로벌 365 MC 병원인 병원의 이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게 원활한 소통과 뭔가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웰컴! 웰컴! 팔로팔로미! 정신과 약도 드시고 하면서 또 많이 이렇게 살도 찌시고 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었는데 마음이 되게 가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건강해주셨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셨는데 정말 친동생 대하듯이 제가 응대를 하면서 해드렸던 고객님이 있으세요. 같이 이제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따뜻한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응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단순히 저희 병원이 살 빼주는 곳 그 지방 흡입해주는 곳 이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이렇게 치유해드리는 병원이구나. 내가 거기에 동참한 한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고객님들을 케어하고 응대하고 해야겠구나. 전문 마취과 원장님이 계시다는 것과 모니터링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분기별로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 그런 방법들을 필기, 실기, 시험을 계속해서 봅니다. 다음 수술 때도 선생님이 스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하다 보면은 슬럼프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고객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힘이 되는 멘트들 저를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